한세입니다. 오늘은 임솔레 시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임솔레 시인 하면 네. 신앙송 하시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신앙송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 신앙송은 뭐 시를 쓰면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제 문단에 네. 등단하고 나서 네. 저 각 단체 문예지 단체마다 네. 신앙송을 많이 개최를 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자작시를 가지고 낭송을 했었죠. 그때는 낭송이라기보다는 뭐 낭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저 낭송이라는 어떤 그 정말 낭낭하게 외울 송자를 써서 네. 낭낭한 소리로 외운다 해서 낭송회를 개최하면서부터 네.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인 관심으로 네. 제가 임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송 활동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네. 그렇게 신앙송을 했는데 시 낭독을 네. 할 때부터도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낭독을 하는데도 네. 왜 임솔레는 이렇게 기계를 조작하는가 보다. 아. 왜 저 사람만 올라가면 마이크가 달라지느냐. 네. 뭐 이런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기계치고, 네. 저 마이크를 뭐 이렇게 만질 줄도 모르고 그랬지만, 네. 어쨌든 그 내적인 좀 자세를 이제 고추 세우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어필이 됐는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시축제 할 때, 네. 뭐 몇 번 선생님 시 낭송하시는 걸 뵀거든요. 네. 근데 의상도 멋지게 차려 입으시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그런 거 보고 아, 신앙송하는 모습이 저렇게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 낭송만 하셨어요? 시 낭송은 제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세계 시인 대회도 참석을 했고 아. 그때 2001년도에 네. 시드니에 가서 세계 시인 대회도 참석을 해서 그걸 다 영어로 번역한 거를 네. 전체 세계에서 다 모이니까요 시인들이 네. 거기서 이제 책자도 발간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다 낭송을 해야 됐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화라든가 뭐 인류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했던 기억이 있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2001년도니까 그러게요. 한 20년이 20년 가까이 됐네요. 됐죠. 좀 떨리기는 했었지만 네. 또 남다른 추억이 되었고 네. 그때는 지금은 다 작곡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같이 참석했던 분들은 세월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부터도 했고 또 국내적으로도 제가 네.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모든 일괄적인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한테 어떤 콜이 와서 네. 제가 행안부의 국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던 시인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의병의 날이라든가 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제일 큰 행사는 제가 낭송으로서 잊지 못할 그런 네.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큼의 중체대한 그런 낭송이 한번 있었는데요. 뭐 다 중요하죠, 저한테는. 네. 그런데 그거는 2005년도에 그때가 청계천 오픈식을 할 때예요. 네. 그때가 2005년도인데 9월 5일 날, 날짜도 제가 안 잊어먹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광복 60주년이었고, 2005년도가. 그 다음에 도읍 600년이었고, 또 청계천을 복개해서 이제 천을 흐르게 했던 네. 거잖아요. 그런 세 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이 서울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네. 우리 서울에서. 네. 그래서 그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서울을 노래하는 찬가를 네. 좀 만들어 달라라는 청탁을 받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0일을 이렇게 두문물질하면서 네. 지어낸 시가 아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서울시청에 네. 저기 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3,100명이 운집한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낭송을 했었죠.
엄청 네. 큰 무대에 서셨네요. 네네. 그때는 이제 이명박 시장이 축사를 하고 네. 제가 축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3대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네. 독주를 하고 피아노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한 네. 네, 낭송회를 마쳤어요. 무대였었네요. 네네. 그 잊지 못해요. 그 팜플렛이 네. 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그 팜플렛이 강화문 거리에 다 배포되어 있었었죠. 그때는. 저는 이렇게 작은 무대만 봤었는데 선생님 하시는 거를 네. 그런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더 멋져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멋지게 네. 봐주세요. 선생님 신앙송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인상적이세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아 이렇게 무대가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 선생님 시 한 편 낭송을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물고기 종 임솔레 답사길에 얻어온 작은 새종 하나를 현관에 달았다. 무신 때는 까맣게 잊고 산다. 그도 내가 종종 걸음으로 저를 찾기 전까지는 나를 모른 채 한다. 절 기둥에 무건으로 매달리던 그대로 문이 열렸다 닫힐 때까지 그의 입이 열리고 내 귀가 트인다. 천지사방 떠돌며 내 발품 팔던 그 답이 쭉쭉 쏟아진다. 절로 몸을 낮추는 내 드나들이는 물고기 종에게 드리는 예배 시간이다. 매달린 그 무건들이 다 쏟아질 때까지 현관에 오체 투지로 엎드린 신발들이 참 많다. 수시로 내 집에서 열리는 화엄 세계 저 노리탄 세종 하나가 천년 고찰의 전원일 줄 몰랐었다. 이렇게 옆에서 듣는데도 너무 네. 멋지시네요.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그거 잠깐만 네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렇게 코팅을 다 해가지고 네. 휴대용으로 네. 제가 이렇게 편리하게. 하시네요. 근데 네네. 저는 종이 이렇게 늘 들고 읽으시길래 네. 그냥 종이를 접어가지고 써가지고 온 걸 읽으시나 했는데 오늘 뵈니까 이렇게 코팅을 딱 하셔가지고 너무 네. 소중하게 네. 하시는 거 보고 늘 한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제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웃들고 받들어야 됩니다. 네. 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네. 신앙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팁 하나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우선 돈독히 네. 해야지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시를 한 편을 창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 상당한 고뇌를 겪고 네. 또 많은 어떤 배양 기간을 가지면서 네. 또 이제 시청각으로서 이루어진 내 안에 무엇을 모아서 네. 그 길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나와지는 게 창작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창작되었던 것이 이제 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시를 네. 그냥 읽으면 그게 묵독이잖아요. 그렇게 묵독 그냥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쵸.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감동도 있지만 네. 시 낭송이라는 것은 네. 그것을 또 소리로서 한 번 더 창작이 되는 소리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작. 예, 그러니까 묵독하는 거하고 어떤 네. 청각을 움직여서 네. 저희가 소리로 이렇게 내서 청중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되면 네. 정말 신금을 울리는 거기에 감정이입도 되고 네. 그 시에 우선 빠져야지 돼요. 제가 네. 시 낭송을 하려면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거를 낭송하게 되면 네. 그게 울림이 되어서 입 네. 안에서 이미 공명이 되어져서 네. 우리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둥글게 동굴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공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휘돌아서 나와서 청중한테 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송은 그 청자들한테 가슴을 한 바퀴 휘돌아서 나와야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네.
시 한 편을 써내기 위한 그 고통과 물론 뭐 일필휘지로 될 때도 있지요. 한 번에 일필휘지로 창작되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것을 소리로서 재창작해내면서 청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네. 가슴을 퉁 때려줄 수 있는 것이 신앙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합니다. 네. 네.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네. 청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신앙송 장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대개 네. 다 쓰여져 있는 글을 읽잖아요. 신앙송이라 봤자 그게는 네. 결국은 신앙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 낭독으로 해도 그 감정이입을 굉장히 충분히 이렇게 이입시키다 보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외우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청중들이 네. 대개 보면 하나같이 네. 이게 틀리나 안 틀리나 막 활자에 코 박고 있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낭송은 낭송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네. 듣고 즐기면 돼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감성을 가지고 네, 네. 저 시를 낭송을 할까 네. 그거 틀리든 안 틀리든 그거 상관없어요. 네. 감정이 우리한테 와서 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열심히 이렇게 정말 손짓 하나 움직임 하나를 보면서 저 시가 저렇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무대에서만 다 보여요. 일구일동 어떤 사람이 나한테다가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가라는 네. 것까지도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눈빛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소리로 다가가고 그래서 같이 감동을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청자들의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네. 늘 합니다. 네. 앞으로는 귀와 마음을 확 열어놓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국 신앙송 청연합 네.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우리 신앙송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국 신앙송 총연합이라는 것을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회장으로서 이끌어오면서 네. 상당한 자부심과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서 제가 네. 많이 정말 돈독한 어떤 반석 위에 올려놨거든요. 지금은 네. 그냥 일반 신앙송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굉장히 바라이어티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곁들이면서 그 퍼포먼스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저는 네. 그거에다가 이제 접목을 붙이는 거예요. 네. 시극을 한다든가 시극을 한다든가 그리고 뮤지컬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주 가감없이 실행을 했어요. 모든 연출에 대한 저 이런 소품 같은 건 제가 다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네. 지금 소설가 이은집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문단에 네. 그 선생님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시가 네. 있었어요. 아, 시가 아니고 이제 시극인데 시극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제가 선생님한테 받아왔어요. 그 이은집 선생님이 아주 재미나게 그거를 시놉시스를 쓴 게 있어요. 그걸 네. 가지고 제가 대본을 가지고 네. 방랑시인 김삿갓을 했어요. 뮤지컬을 했어요. 그럴 때 꼭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노래가 한 다섯 곡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 됐죠. 그래서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다가 과거는 아무나 보나 네. 개사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재미있게 했잖아요. 아주 명랑한 그 리듬에 곡을 다섯 곡을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개사를 다 방랑시인 김삿갓에 맞게 한 거죠. 그 연출 기획을 제가 다 한 거잖아요. 파트별로 다 나눠서 그걸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네.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만큼 연습이 된다면 이은집 선생님을 모셨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 놓으라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는 돼야지만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진짜 재밌었다고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했고요. 뭐 그렇게 굉장히 창작적인 네. 그리고 현대 무용가도 제가 그런 분들 불러서 바로 신앙성 하면 거기서 바로 창작 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퍼포먼스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악과 시와 그렇죠. 그냥 혼합된 종합예술인 네. 거죠. 무용과 그렇죠. 종합예술이네요. 네네. 그야말로. 그리고 또 연주가들 뭐 네. 색스포너라든가 플루시라든가 또 오카리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독주를 다 그 중간중간에 끼워서 네. 삽입시켜서 하면 1시간 반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정말 재미있게 그러겠네요. 그 예술을 이렇게 창작해내는 그런 마당, 한 마당이 되는 네. 거죠. 네, 아. 그렇게 5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네네. 하셨네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앞으로도 뭐 그렇게 변화무쌍한 네. 그 퍼포먼스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저 제가 창작해내고자 하는 또 후배들을 그렇게 양성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동안을 해보니까 네. 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그 시단에 네. 시단에 또 독특한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뭐 그대로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조금 쉬고 있는 편이죠. 선생님께서 네.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를 네. 한다면 네, 네. 또 의병의 날이라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발했잖아요. 군대 근데 여기저기서. 그렇죠. 예, 그런 의병의 날을 정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매년 6월 1일 날이 의병의 날이에요. 그게 정해지면서 저는 의병의 날 이제 헌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헌시를 조시를 이제 읽는 거죠. 그 영영들을 위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현충일날 네. 제가 또 6월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시극으로 한번 네. 연출이 됐었고요. 네. 남산 문학의 집에서 예 6월이 오면 그거는 이제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을 또 다 네. 불러가지고 제가 다 연출을 한 적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대한제국 황실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27대 왕이 조선조 27대 왕이 있었잖아요. 고종까지 네. 순종까지 네. 네. 예, 그런데 그 대한제국 황실문화원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왕족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원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해마다 네. 이 문화원에서 대한제국 행사를 해요. 아. 이 임금님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창덕궁 우리나라 고궁 창덕궁 인정전 네. 앞에서 해요. 네. 창덕궁에 전부 다 시화전을 해요. 그 임금들이 쓴 시를 다 네.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네. 그 중에서 한 임금의 시를 제가 낭송을 해요. 그 인정전 박석돌 위에서. 네. 그러면 왕족들이 쫙 이렇게 저 테이프 끊는 데서 네. 저도 왕족이 되어서 네. 인정전 앞에서 시낭송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멋지십니다. 그거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그거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국가 행사를 저는 참 복도 많게도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국가 행사의 전문 낭송가로 네. 또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네. 상황이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나요? 제가 너무 근데 그냥 있는,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거였냐면 네. 저 음악가 접목시키는 일이에요. 많은 음악가들은 시인들의 시를 가져다가 작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이 있어요. 네. 하인의 작품에 네. 아름다운 5월에 그대는 꽃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슈만 곡을 제가 낭송을 했고 슈베르트는 제가 바보 겨울 나그네라는 네. 제가 24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겨울 나그네가 네. 슈베르트에 그걸 제가 다 번역된 게 있거든요. 독일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된 네. 게 그걸 제가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었죠. 겨울, 바보 겨울 나그네는. 실연 당해가지고 네. 비척거리고 돌아다니는 네. 그 슈벨트를 노래한 거였잖아요. 자기가. 네. 죽음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이제 풍각쟁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 해서 제가 바보 겨울 나그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실연할 수도 있지. 실현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 목숨 걸 일인가. 내가 이제 요즘 시체적인 네.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보 겨울 나그네와 마왕 있잖아요. 슈벨트 곡의 마왕은 마왕.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많이 듣고 네. 그런 건데 거기에는 1인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그 원곡을 가지고 이게 슈벨트의 마왕인데 네. 이거를 제가 1인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 부호예요. 제가 낭송을 할 때마다 네. 내 비밀 부호를 네. 여기에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주고 여기를 띄고 네. 뭐 이런 것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낭송을 할 때도 네. 저는 저 나름의 비밀 부호를 써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 역을 바꿔가시면서 하신 네네네. 거네요. 그래서 1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낭송을 했더니 네. 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많이 보냈고 아니 저렇게도 하느냐 네, 그때 이제 마왕이니까 제가 또 가면까지도 다 쓰고 예, 드레스를 바꿔 입어가면서 한 네. 무대에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작품을 1시간 반 동안을
했죠. 네, 연기를 했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참 안 해본 거 없이 참 많이도 해봤다라는 생각. 시 낭송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시에 관한 거는 너무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랬어요. 이제 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네. 그 선생님께서는 99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셨고요. 네. 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권의 시집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 권은 아마존 그 환승역, 그리고 또 한 권은 나뭇잎의 QR코드. 이게 마지막에 내신 거죠? 마지막이라 그러면 내가 또 끊어지는 거 같아. 마지막은 아니지. 지금 이제 끝으로 내신 게 오 시집을 끝으로 지금 네네. 아무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집 내시고 이제 지금은 안 내시고 계신데 네네네. 아마존 그 환승역은 세 번째 시집인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내시고 4권, 5권 이렇게 되죠. 나뭇잎에 QR코드 내신 네네네네. 거네요. 네네네. 그 제가 보니까 잠을 깬 아마존의 함성 이런 시집도 있고 아마존 그 환승역도 있어서 저는 두 개가 같은 시집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시리즈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제 이제 작가인 입장에서는 네. 잠을 깬 아마존의 함성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좀 굉장히 강인한 시를 썼어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네. 그 1, 2 시집은 네. 상당히 그 러브 예 관계되는 네. 사랑 시를 많이 써서 제목이 사랑 너무 테마, 재밌었어요. 사랑 테마 시집이에요. 바람 피워도 될까? 그거는 사실은 그거 제목은 되게 발칙하지만 네.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나 하느님 당신 같은 사람들은 득도를 해서 괜찮지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잔재미라도 있어야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거 아니냐. 네. 득도를 못할 바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재미를 찾으려면 네. 나 좀 바람 좀 피워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네. 제목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용감 무쌍하게 그렇게 냈고요. 네. 그다음에 나를 바꾼 두 번째. 근데 네. 저는 좀 참 기묘하게도 네. 책마다 다 상을 탔어요. 다섯 권을 다 냈는데도 그러셨네요.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해요. 무슨 상을 타셨어요? 그러니까 바람 나를 아니 그거는 상은 아니고 네. 그걸로 등단을 했어요. 시집으로 등단, 저는 등단을 했어요. 그러셨네요. 1시집으로 등단을 했죠. 네. 그다음에 2시집은 나를 바꾼 두 번째 남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그 서울 그 광화문 교보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3시집으로서는 그 서정시 문화상을 아마존의 함성으로는 네. 그 서정시 문학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4집으로서는 그러셨구나. 비평가협회 한국 네. 비평가협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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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5시집 나뭇잎의 QR코드는 네. 세종도서에 네. 선정이 되셨네요. 네. 이게 됐었고 네. 그러니까 조금 냈지만 다섯 네. 권만 냈지만 이제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내신 건데요. 다섯 권이면 네. 지금까지는 네. 멈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내야죠. 네. 내셔야죠. 네네. 네. 시는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시는 그냥 저는 전공은 안 했어요. 저는 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아 경영학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문과 나온 사람들이 나는 문과 나온 나는 글 한 줄도 못 쓰는데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뭐 저렇게 글 쓰고 안 잡고 이게 뭐냐고 그런 네. 우스개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굉장히 독서를 좋아했고 네. 뭐 전에. 상당히 70년대 뭐 그럴 때 상당히 글에 책에 미쳐서 네. 많은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독서하고 독서한 것을 맨날 그렇게 그 독후감 뭐 이런 걸 많이 썼고 네. 서로 쪽지 편지를 우리는 참 많이 주고 받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죠. 네. 그때는 지금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도 노트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글귀가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적어놓고 또 다시 펼쳐보고 막 그게 쾌쾌 묵어가지고 막 누런 빛을 띄우고 있는 노트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일기를 또 많이 네.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쓰시게 되셨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시를 통해서 가장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 이제 지금은 이제 네.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제가 네. 등단한 지가. 네네. 뭐 그렇게 잡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익어가나 봐요. 네. 이제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발칙하게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 시를 썼던 때가 조금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아, 그렇게 설익음을 왜 그렇게 들이댔을까라는 후회도 있고 그랬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창작이니까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또 오늘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적인 어떤 그런 예술의 진정성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물을 봄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자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생명체에 미치는 서로 간의 보완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굉장히 흔한 거이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굉장히 중체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심취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문학과 네네네. 철학도 네네. 공부하시고 그런 철학과 거니까 철학과 예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나뭇잎 QR코드에 있는 서평에서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임솔레 시인의 시들은 매우 진지하다. 내향적 자성의 시들이고 삶을 구도의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에서도 그게 보이나 봐요. 그렇대요. 저는 또 뭐 이렇게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그런 내적인 게 많이 이렇게 들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 낭송을 지금 한 편만 들었는데 한 편만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편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가에서 임솔레. 강물에서는 헤어지는 소리가 난다. 멀어져가는 장거리 입맞춤의 향이 깊다. 길섭에 뒤척이는 들꽃을 남긴 채 돌아올 수 없는 헤어짐이다. 봄꽃이 노래처럼 피는 강가에서는 지분지분 눈물이 난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실 같은 상처들이 여럿이 흘러간다. 단 한 번도 머문 적이 없는 강 옆에는 북박이 풍경만이 남는다. 꽃잎의 송별을 끝끝내 잊을 수는 없지만 잊으라 잊으리라 자꾸만 가버리는 강물이다. 헤어지는 강물이다. 선생님 아호가 송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송향이라는 이름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글쎄, 내가 솔레를 자꾸 풍겨야 될 텐데 그렇게 또 이렇게 청정해야 될 텐데 자꾸 또 조금 먼지가 묻으면 어떨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름처럼 늘 향기로우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대담을 해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부족하지만.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멋진 신앙송도 해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